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빅스쿠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법한 발착지성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이렇게 포르자 750 차주분이 제안해주신 컨텐츠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자, 차주분 잠깐 와주세요. 저의 컨텐츠에는 이제 왕왕 모습을 드러냈던 그 양반이 또 박스를 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바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포르자 24년식이고요. 24년식. 포르자 750을 네. 지금 이제 한 달 됐겠네요. 한 달. 예. 네. 한 달 운행하시면서 전반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 C50 GT도 탔고 그다음에 TMX 560도 탔었거든요. TMX도 두 대를 소유했었고, 근데 이번에 아, 타본 거 타봐야 되겠다 해서 포르자 750을 샀는데. 아, 이게 체인 방식이고 체인 드라이브. 네, 그리고 DCT가 있어서 확실히 더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체인 방식이니까 조금 더 직결감이 있겠다. 아, 그렇죠. 아, 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자기가 기어를 업다운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 치면 약간 패들 시프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행하는. 그렇죠. 네. 바이크가 중량이 어떻게 되죠? 234인가 236kg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리터급 투어러 예. 중에 좀 가벼운 녀석들하고 이제 무게는 비슷하고 차주분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한 171? 71, 나올 거예요. 예. 체중은 80kg대? 81, 2? 예. 81, 2. 한번 차주분 먼저 한번 앉아보시죠. 이게 시트구가 790인데 이 옆쪽이 지금 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도 지금 까치발이에요. 근데 좀 경사진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칠자로 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800, 한 10mm, 820mm 정도의 네이키드 바이크의 발착지성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저기 기현 씨 한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형님. 키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시죠? 저는 한 167cm. 167. 체중은? 체중은 말해야 됩니까? 체중은 8자? 80. 아, 예. 네. 체중은 차주분하고 비슷하고 네. 키가 한 4, 5cm 정도 좀 작으신 상황. 맞습니다. 자, 과연 167 라이더는 포르자의 발착지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자,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겠습니다. 오. 아. 어떻게 요통이 좀 있습니까? 사이드 스탠드까지 무사히 올렸습니다. 아, 예. 까치발 불안합니다. 거의 지금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네, 하고 있고 양쪽 발이 지금 까치발이고 뭐 이렇게 탄다면 모르겠는데 요통 심합니다. 발이 시트가 자, 사이드 스탠드 한번 내려보세요. 불안해. 아이고. 힘들다. 비교적 이제 평지라서 괜찮은데 요게 약간 경사가 있거나 오르막 내리막이면 조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달리면 편할 것 같긴 한데 달리면 편할 것 같다. 근데 세우고 타고 내릴 때는 내가 산다 안 산다? 저는 이렇게 일단 앉아보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구매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구매 리스트에서 제외. 왜냐하면 이게 가다 서다 반복하면서 안 좋은 추억도 많고 좀 이렇게 좀 고생한 적이 있어서 안 좋은 추억. 네. 네.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특히나 텐덤을 하면 그게 네. 더욱 격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우리 180대 라이더 한번 와보세요. 영훈 씨 얼마 전에 그 다이그 리뷰 영상에서 등장하셨던 분이고 네. 자,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6입니다. 186. 그리고 동양인 치고는 상당히 긴 체형. 그쵸? 뭐 뒷모습을 네. 보면 거의 네덜란드 스타일이신 분. 자, 커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발착지성 앉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앉아서 한번 흔들어 보시고 사이드 스탠드도 쳐 보시고. 아, 뭐 완벽하게 뒤꿈치가 닿는 상황. 사이드 스탠드 한번 쳐 보세요. 가볍게 툭. 네. 참 이게 딱 사이즈예요. 딱 사이즈. 진짜. 마치 이제 우리 170 원짜리의 사람들이 옛날에 택트를 타던 그런 느낌으로. 잘 봤습니다. 그만 보기로 하죠. 그만 알아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라이더 최성열 씨.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0이 됐습니다. 180. 네. 키가 180이 아니었는데 180이 됐습니다. 중년인데 키가 자란 케이스. 네네.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크더라고요. 자세 교정 활동에.
자, 한번 우리 한번 앉아봅시다. 180의 라이더는 어떤 발차기성? 180도 뒤꿈치가 편안하게 닿는.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체형 특성상 186인 라이더랑 180인 라이더 둘 다 약간 동양인 체형은 아니야. 유러피안 체형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멋있다. 딱 잘 맞네. 결론 한 170 중반부터 180 정도까지가 참 어울리는 차량이다. 자, 누가 또 한번 아, 가도 돼요 이제. 77? 좋다. 170대 중반. 아, 살짝 뜹니다. 네. 뒤꿈치. 무게 흔들어 보세요. 느낌은 어떤지. 전혀 위화감 없고. 네네. 적재성이 후르자 350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50이랑 비슷하다. 74인데? 74요? 반대쪽도 보라고. 반대쪽 지금 잠깐 반대쪽 확인해보세요. 174의 몸무게 어떻게 되지? 몸무게 90이요. 90?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저기 체육했고. 운동선수 출신이고. 저 원래 178이에요. 178인데 40대 들어가면서 4cm가 좀 내려갔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평소에 작아 보이지? 야, 다리가 길다고. 야, 형이 우리 장인으로 올라오네. 수방사 출신이야. 178이야. 다른 거는 뭐 너무 굳이 그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남다른 거 아니구나. 좀 물이 고장나. 물이 고여 있더라고. 아, 근데 재밌다. 바닥바닥. 감사합니다.